안녕하세요. 바른 지식 자세 트레이너 우다경입니다. 여러분, 운전면허를 따는 날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처음에 바로 운전대를 잡고 도로로 나간다면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교통사고 날 확률이 너무나 높아지게 돼요. 왜냐? 바른 지식 없이 바로 실전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운동 또한 마찬가지예요. 운동에 필요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바른 자세와 운동을 하게 되시면요, 내 몸이 더 건강하고 매력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힙 힌지라는 개념 없이 스쿼트를 하게 되시면 무릎이 S자 다리가 패턴이 되면서 무릎 내측 인대에 부하가 많이 가서 무릎 손상이, 척추 중립이라는 개념 없이 데드리프트를 하게 되면 허리가 말리면서 허리의 부상 위험이, 외회전 토크라는 어깨의 안정화를 잡는 지식 없이 운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푸시업이나 상체 운동을 하고 난 뒤에 목과 어깨가 결리고 너무나 불편을 느끼게 되십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많은 회원님들을 지도해보면서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혼자서도 집에서 바른 지식을 가지고 바른 자세로 운동하는 법을 알려드리고자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바른 지식 자세 트레이너 우다경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다경입니다. 자, 우리 앞에서 한 거 바른 자세를 이용한 스쿼트 기억나시죠? 오늘은 이제 스쿼트의 모든 것이라고 해서요, 미국 운동선수들 상위 10%들은 선수들이 하는 워밍업 동작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 하기 전에 정말 진정한 묘미를 느끼고 싶다면 첫 편에 한 올바른 서른 자세, 그리고 힙 힌지 꼭 숙지한 상태에서 운동에 들어가셔야 돼요. 자, 요거는 어떤 분들이 하면 좋으냐면요, 이렇게 구부능한 자세에 있으신 분들, 그리고 다리가 약간 틀어지고 X다리 패턴이신 분들, 힙업을 키우고 싶은 분들, 그리고 체지방을 감량하면서 기초 체력을 증가하고 싶은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동작입니다. 저도 보통 하체 운동하기 전에 이걸 항상 워밍업으로 한 10번 정도만 하거든요. 일반 분이시라면 한 5개 하면 몸이 후달달달 떨리실 거예요. 그럼 꼭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해요. 어떻게 하냐면요, 아까와 똑같아요. 다리는 어깨 너비만큼 벌린 상태에서 발 아치를 살려서 두 무릎은 바깥으로 돌리면서 엉덩이 꽉 힘 키우고, 우리 키 키우고 복부 집어넣고 턱끝 당긴 상태 유지하기. 옆모습은 바로 이 자세예요. 이런 자세에서 운동하시면 절대 안 돼요. 뭐 이런 자세나 키 키우고 날개뼈 딱 모아 복부 집어넣고 손을 머리 위로 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구근능이신 분들은 올리는 패턴이 벌써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귀와 어깨를 최대한 내려서 어깨를 내려주는 겁니다. 그럼 겨드랑이 가슴 쪽에 약간의 힘이 들어와요. 이 힘의 느낌은 100% 내가 힘을 줬다면 약간의 한 20% 정도만 힘이 들어온 느낌. 겨드랑이 만졌을 때 약간의 딱딱한의 힘이 들어온 그 느낌이시면 돼요. 자, 그 상태에서 엉덩이, 우리 힙힌지 한 것처럼 엉덩이를 뒤로 빼고 그대로 무릎을 구부리고 앉은 상태에서, 보통 이 허벅지 안쪽이 많이 타이트해지거든요. 특히 쩍벌람이신 분들은 꼭 더 하셔야 돼요. 발을, 손을 발목을 잡은 상태에서 팔꿈치를 구부리면서 그대로 무릎을 바깥쪽으로 미는 거예요. 이때 발은 꼭 바닥에 붙어 있으셔야 돼요. 자세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키 키운 상태에서 발목을 잡고 바로 허벅지 뒤쪽 스트레칭을 할 거예요. 무릎을 그대로 쭉 펴면서 몸을 쭉 숙입니다. 자, 그랬다가 다시 또 무릎 구부리고 무릎 바깥쪽으로 밀고 오른손 위로, 왼손 위로 하는데 보통 팔꿈치가 구부러질 거예요. 그러면 최대한 어깨를 아래 내리고 팔꿈치를 펴려고 하면서 등 뒤쪽에 있는 하부 승모근을 잡고 그대로 일어납니다. 하부 승모근이 뭐냐면 여기 등 여기 쪽 근육인데, 보통 이 목 뒤쪽 근육은 굉장히 짧아져 있고 타이트해서, 타이트하고 여기는 늘어나 있기 때문에 자세가 이런 패턴을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억제하면서, 이 근육 쓰이는 거를 억제하면서 등 아래쪽의 근육을 강화시켜서 여러분들이 굽은 등을 개선할 수 있는 패턴입니다. 흔히 나타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여기서 잡고 요건 딱 잘 잡아요. 근데 힙을 뒤로 빼고 그대로 앉았을 때 유연성이 부족하신 분들 등이 이렇게 말리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미거든요. 그러면 조금 손을 더 위를 잡으시면 돼요. 알겠죠? 항상 내 몸통과 정강이 뼈는 이렇게 평행, 가능하다면 허벅지는 바닥과 평행, 힙힌지 적용해야 되니까. 무릎 밀고 키 키운다. 이때 고개가 들리시면 운동하고 나면 목, 어깨가 되게 아파요. 턱끝 항상 당겨서 이 자세 유지하고 그대로 무릎을 필 때
무릎이 만약에 구부러지고 여기까지가 안 간다 하면 거기서 그냥 멈춰 있으세요. 그 상태 늘려주시면 돼요. 근데 두 번, 세 번 동작 반복할 때마다 조금씩 더 무릎을 피면서 유연성을 늘려주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무릎 쭉 피고 다시 구부렸다가 오른손 올릴 때 어깨가 이렇게 몰리면 나중에 목 아파요. 어깨 내려서 견갑골 잡, 날개뼈 뒤쪽에 힘 유지한 상태에서 그대로 올라나는 거예요. 자, 우리 이거를 한번 선생님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이제 동작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우리 보조 트레이너 선생님 준배쌤 오실까요? 자, 우리 준배쌤이랑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우리 한번 다리 한번 벌리고 자세 한번 취해볼까요? 손 머리 위로 만세. 올렸을 때 귀와 어깨 멀어져 어깨 딱 내려서 배, 날개뼈, 겨드랑이 가죽 힘주고 자, 복부 집어넣고 엉덩이 힘 여기 배 땅땅 힘들고 복근이 드신 분 여기 만지면 빨래판 느껴져요. 이때 한번 잠 느껴보고 귀 딱땅땅 자, 그 상태에서 엉덩이 뒤로 빼고 힘 먼저 뒤로 뺀 다음에 무릎 구부리고 쭉 앉고 그렇죠. 난 발목 잡은 상태에서 무릎 바깥으로 쭉 밀어보세요. 키 키우고 복부 집어넣고 허벅지 안쪽 느낌 오죠 선생님? 타이트하죠? 그렇지, 굿잡. 자, 무릎 펴고 몸 쭉 숙여볼까요? 더 후 하면서 무릎 더 쭉 펴고 굉장히 유연성 좋은 거예요. 남자분들 보통 여기서 끝나요. 열심히 노력했어, 우리 준비. 자, 무릎 구부리고 앉고 자, 그다음에 무릎 바깥으로 밀면서 가슴 세우고 등 펴고 자, 오른손 위로 그렇죠, 왼손 위로 이때 귀와 어깨 최대한 멀어지 어깨 내려서 광배 여기 딱 힘들어 오죠? 그 다음 발바닥 밀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후, 굿. 자, 같이 해볼까요? 응. 자, 만세. 엉덩이 뒤로 빼고 그대로 쭉 앉은 상태에서 발목 잡고 무릎 바깥으로 밀어 키 키우세요. 키 키우고 아까보다는 조금 더 늘리시는 거에 이게 키포인트예요. 자, 무릎 다시 또 피면서 쭉 숙이고 후 들어갔다가 다시 무릎 구부리고 늘리고 키 더 키우고 키 최대한 더 키 키우고 턱끝 당기고 오른손 위로 왼손 위로 발바닥 밀면서 둘 다시 또 다운 그렇죠. 발목 잡고 발목 잡고 힘드나요 쌤?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유. 자, 무릎 펴고 쭉 후 쭉 숙였다가 아까보다 쭉 더 늘리고 더 늘리고 무릎 펴고 그렇죠. 더 쭉 펴려고 하고 다시 무릎 구부렸다가 그렇죠. 오른손 위로 왼손 위로 발바닥 밀면서 업 그렇죠. 다시 또 다운 복부 집어넣고 발목 발목 키 키우고 무릎 펴고 다시 또 무릎 펴면서 또 쭉 숙이고 후 내려가고 다시 앉아서 오른손 위로 왼손 위로 업 라스트 하나 다시 다운 발목 잡고 요거 계속 한번 진행해 볼까요 선생님? 네 진행해 볼까요? 이거 보통 하면 남자분들도 한 다섯 개 하고 나면 되게 지쳐서 힘들어서 못해요. 근데 선생님이 지금 체력이 되게 좋으신 거거든요. 카메라니까 이제 약한 모습 보기 싫어서 오른손 위로 왼손 위로 자 스탑 광배 어깨 딱 내려봐요. 자, 무릎 바깥으로 밀어서 엉덩이 힘 주고 발바닥을 누르고 가슴 세우고 복부 집어넣고 그대로 발바닥 밀면서 업! 오케이, 요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우리 구분등 같은 자세는 계속 피시고요. 구분등에 필요한 하부 승모근을 키울 수 있고 그 다음에 힙힌지 적용하면서 하게 되면 엉덩이 근육도 키우고 X자 다리 힘 패턴도 많이 개선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바른 지식을 가지고 바른 자세로 운동하셔서 더 건강하고 매력적인 몸 겟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